조금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션 쓰는 건데 괜히 공유나 게시 한번 잘못했다가 민망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노션이 일상이 되는 곳, 생활 노션. 안녕하세요. 생활 노션 진현티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공유 기능 업데이트 소식도 전하고요. 생활 노션 카페에 올려주신 공유와 게시 기능 질문에 답변 드려볼게요. 먼저 페이지 공유 기능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초사용법에서 다루긴 했는데 UI가 약간 바뀌었어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공유와 게시 탭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공유란 노션에 회원가입한 사용자를 내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 초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이렇게 초대하면 그 사람의 워크스페이스에 나의 워크스페이스가 같이 보이고 페이지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게시 기능은 뭐냐면 노션 사용자가 아니어도 이 링크만 있으면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공유와 게시 기능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요. 공유는 상대방이 노션 사용자일 때 쓰는 기능이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불특정 다수다, 알 수가 없다 하시면 게시를 쓰면 됩니다. 지금 게시를 해보면 못 보던 게 여기 보이죠? 이 페이지는 지니언트 게스트 노션.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와 게시는 페이지별로 하죠. 그런데 쓰다 보면 나중에 어느 페이지를 공유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게시된 페이지를 한 번에 모아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이제라도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쓸데없이 게시된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이거 보는 방법은 공유에서 게시 탭에 들어간 뒤 게시된 모든 사이트를 클릭하면 설정의 사이트로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내가 게시를 했는데 지금 안 쓰는 것들이 있죠? 확인해가지고 게시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돼요. 세 번째, 생활노션 카페에 질문해주신 거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페이지 공유 후에 빈 화면이 되는 현상. 내용을 보니 노션에서 페이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했는데 공유 받은 분의 페이지에 제목만 보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나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보이는데 왜 상대방은 안 보일까? 이거 되게 자주 묻는 질문인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핵심부터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원본 있는 페이지에 게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기 링크를 여기 만들고 얘를 게시한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없죠? 안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보기 링크라는 거는 이거의 껍데기만 가져오는 거라서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되어 있지 않는 페이지들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아무리 공유되어 있다고 해도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페이지를 실제로 게시를 하고 난 뒤에야 이 DB 링크가 있는 페이지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죠? 이런 구조로 많이 씁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페이지에 놔두고 여기에 보기 링크를 가져다 놓고 공유하는 방식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나는 고객에게 주는 레포트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싶고 고객별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보기 링크를 넣은 뒤에 고객 필터를 걸어서 각각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A 고객이 B 고객의 데이터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필터가 사용자별로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별로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한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고객, B 고객, C 고객 데이터를 A 고객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개별 페이지에 보기 링크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아니면 A 고객용 페이지를 따로 복제를 해가지고 밖으로 빼낸 뒤에
고객 제출 페이지로 그냥 이렇게 넣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보기 링크 복사로 필터를 걸어가지고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공유 페이지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블럭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공유된 페이지를 여기 놔뒀다가 게시가 끝나면 오른쪽에 놔두고 게시를 끄는 겁니다. 밑에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공유될 페이지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개별로 게시를 켜거나 끄고 이렇게 옮겨두는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 방법에서 유의할 거는 지금 공유 페이지 관리의 게시는 항상 꺼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기 위해서 여기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까지 공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공유해 놓고 얘도 만약에 공유가 돼 있을 때 이 사이트를 보면 왼쪽 위에서 공유 페이지 관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공유한 모든 페이지가 다 보이는 거죠.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공유 페이지는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걸 적어 놓고 실수로라도 열진 않았는지 체크하시면서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공유와 게시 기능의 차이를 설명드렸고요. 게시된 거를 전부 모아주는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안 보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가 게시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공유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페이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항상 체크를 하세요. 다섯 번째는 공유 페이지를 관리하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노션 공유 기능은 진짜 좋은 기능인데 아무래도 조심해서 써야겠죠. 조금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션 쓰는 건데 괜히 공유나 게시 한번 잘못했다가 민망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겠죠. 그럼 즐거운 노션 생활 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